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단은 고용 지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약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대치만큼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물론 그렇지만 그 기대치에 거의 근접하는 그 정도로 해서 고용 지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은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좀 불식시켜주고 당분간은 좀 유동성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불을 붙여가지고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일단 상승 마감했고, 그다음에 특히 강한 반등을 보인 게 특히 나스닥 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일단 전체적으로 전고점을 거의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는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주, 통신서비스주, 그다음 소재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를 중심으로 전 종목 거의 다 상승 마감했는데 딱 하나 이제 부동산주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역시 좀 보합을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문 중에서 이 주목할 것은 헬스케어 부문 중에 일단 의료보험 부문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부터 보셔야 될 것은 이번 주 중에 특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그 글로벌 법인세 되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일단 15%의 글로벌 법인세를 일단 최소 그 기준으로 잡는 것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되고, 또 글로벌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증시는 수출 중심으로 한 대기업, 특히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G 뭐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 하반기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실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미 증시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세계의 조짐이 좀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USTR 그러니까 그 통상 대표부에서 이제 타이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이 무역 관계에서 굉장히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특히 중국향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좀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를 좀 체크해 보셨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이 금주의 미 물가 지표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그 역대 최대치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서 잠잠해질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물가 지수 발표회가 역시 또 높은 상태로 나왔을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지금 현재는 개별 장소로 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이 3200선 중반을 제대로 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에서 3200에서 3250선에서 유지가 될지 이 여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것이 계속할 경우에는 횡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주는 상당히 중대한 변수가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